안녕하세요. 육창희 원장입니다.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을 요즘에 많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신지록신 마이럽트 같은 면역 관련 양약을 복용하시면서 한약을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양약을 원래 쭉 치료하시다가 호전이 없게 되면서 한약 치료를 오셔서 추가하게 된 한약 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인데요. 이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변화가 입 주변에 경화가 진행되고 이마와 입 주변이 거무스름하게 까맣게 혈색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 전신경화증의 특징인데요. 이분이 얼굴색이 지금 까맣게 변했던 부분들이 염증 부분들이 좋아지고 혈관이 살아나면서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색이 좋아지는 얼굴색이 맑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